할수 있도록 은혜 베푸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예배하면서도 세상 세파에 찌들고 지쳐서 상한 몸과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안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쉼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셔서 상한 영육이 오늘 고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갈 때에는 춤추며 찬양하며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오늘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로잡아주시고 못난 죄악된 모습은 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셔서 주님 말씀만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우리 용어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은혜,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은 교회 이름 아마도 은혜교회가 아닌가 또 싶고요. 은혜교회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 딸들을 낳았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가 또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들이 에, 주일학교 나갔을 때 충격을 받죠. 너도 나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나를 구하는 사람이 참 많구나.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느 날은 조금 식어지죠. 은혜가 사그러들고, 은혜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또 이렇게 갈급하게 은혜를 다시 충만하게 해달라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막 하나님 앞에 기도 원도 가고 집회도 참석하고 금식도 하고 정해놓고 기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또 어느 정도 채워지면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항상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진다는 거죠. 이 은혜가 이말 때는 진짜 은혜인데 진짜 하나님이 주는 은혜인데 이를 간직하지 못하고 은혜를 활용하지 못하면. 그, 그냥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감격하면서도, 그 은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삶에는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참으로 많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단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 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기쁨을 잠시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감직하면서 삶은 변하지 않을 때에 그 소멸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 두 분이 분쟁을 일으켰을 때한분한분 한분 찾아가게 됩니다 나이가 많고 중직자인 어른 집사님과 이제 막 등록한 세신자, 젊은 혈기 많은 집사가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 어르신 집사님은 아니 젊은 것이 버릇이 없이 말이야 이렇게 교회 어른한테 돈 빈다고 젊은 집사님은 아니 교회에 어른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아량도 없고 젊은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서로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내 잘못입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고 기도를 하니 눈물을 다 흘리죠. 어르신 목 집사님도 눈물을 팍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젊은 집사 찾아가니까 저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확 흘려 요 목사님이 야 이제 됐겠구나 다음 주일날 화해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겠구나 했더니. 그 이후로부터 다섯 달이나 더 둘이 싸우더라는 거죠. <laughs> 은혜는 분명히 받았다고 말하고 내 죄악이라고 고백했으면서 여전히 그 장르 그 집사님 얼굴들을 뵐 때는 여전히 다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 이거죠. 그 은혜는 쓸모도 없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받기를 갈망하고. 내가 은혜 안에 살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내 삶에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은혜라고 한다면은 그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고 막 페이스북 이런데 막 올리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은혜 받은 구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동영상을 날리기도 하면서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때이 은혜는 소멸될 은혜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못하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스왕 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삶은 믿지 않은 악한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 방식을 그들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고, 상인들은 저울추를 속이면서 거짓으로... 이더 많은 부당 이익을 챙길 때에도 믿는 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간사한 혀를 가지고 사기를 칠 때,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때, 믿는 자들도 세상인 그랬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늠하고 육신적으로 가늠하는 이중생활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 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자기의 죄사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하게 예배하는 그들 모습을 보면서 그 헛된 예배에 대해서 오늘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만 쭉 읽어 보면 이렇게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어 보여요. 한번 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대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마다들을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년에 한번 자기의 모든 죄악과 어, 그런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자 어린 양을 준비해서 가져갑니다. 처음부터 이 양을 구별합니다. 이 새끼들 중에서 제일 예쁘고 튼튼해 보이고 아름다운 양을 구별해서 구별해서 정성껏 기릅니다. 너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야면서 하더 좋은 어, 이제 여물도 먹이면서 이렇게 키웠겠죠. 그래서 안고 갑니다. 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모든 죄악들을 이거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실 거야. 아마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 생각합니다. 내가 양한 마리 갖고 안될것 같아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걸 드려야, 더이 많은 복을 받았는데 더 많은 걸 드려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수량과 만만의 기름, 어마어마한 양으로 내가 양으로 한번 승부하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거액의 헌금을 한번 드려 보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이 교도들을 바라보니까 이 교도들은 재물로 부족한지 자기의 마다들을, 아니, 자기의 자식 중에 하나를 산채로 태워서 자기 신에게 바치는 모습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 교도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그러면 왜 못하리랴? 내 마다들을 한번 바쳐볼까? 내 자식을 바쳐볼까?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헛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재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양한 마리 또는 양한 마리에 부족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은 복을 받았고, 아니, 더 많은 죄악을 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손끝이 달아라고 수고하고, 이모저모로 분주하게 뛰면서 교회에 각가지 봉사를 하고, 아니, 내 자식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그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만져주고 보여주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 10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물질의 재물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표정으로 드리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어린 양을 가지고 번제로 드리고 피 뿌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던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우리는 생한 심령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주간도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술로 생활로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피 뿌림을 받으며 주님 앞에 눈물로 나올 때에 천천의 수장과 만만의 기름보다도 우리가 거액의 현금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큰 예물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 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릇은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의 드림으로 우리의 공로로 그릇을 만들어 갖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의 공로가 주님의 은혜 담는 그릇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로부터 뭐 영국이나 미국의 서양의 뭐 각성 운동이라든지,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흥 운동이라든지, 또 어떤 개교회의 어떤 큰 부흥의 역사 시발점이라든지, 아니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엄청난 어떤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라든지 그 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다 더듬어 보면 똑같아요. 내가 회계,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며 회계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계하는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은혜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은혜 속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로 물량 공세로 고, 또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나왔던 그들에게 너희가 그러니 은혜를 담지 못했구나 소멸되는 은혜를 받았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상한 심령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할거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질로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로로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로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이 공로를 보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렸으니 전에 죄진 것좀 이렇게 당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공로로 은혜를 담으려고 한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나는 행한 것은 죄뿐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릇을 가지고 오늘 오셨습니까? 오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심령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하는 심령으로 올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이 산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정신이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이 육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고, 만나고, 행동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몸을 재물로 바치라는 이유는, 우리 것을 다 뺏어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몸을 예물로 드리고, 재물로 드리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한번 잘 순종해 보신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정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은혜를 담았으면 정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문에 거짓 저울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이거죠. 그 불의한 재물, 뭘로 쌓은 재물입니까? 제 잘못된 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여러분, 그 요즘에도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이렇게 속여서 파는 사람이. 있어서 가끔씩 적발됩니다. 참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죠, 여러분. 이전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쌀 대박 이렇게 한 대요, 두 대요 하는데 똑같은 한대두대 대 비슷한 크기인데 좀 두껍게 나무를 만든 사람이 있고요. 얇게 나무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대박을 얇게 만들면 좀 많이 들어가고 대박을 두껍게 만들면 똑같은 크기인데 밖에는 똑같은데 안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한두 뺏, 두 뺏, 두대빠은 두 차이가 안 나도 많이 남으면 양에서 많이 차이 나는 거죠. 부정한 예바입니다 가증한 에바예요. 또, 여러분들 그 부정한 저울입니다. 옛날에도 저울로 이렇게 추를 따라가지고 저울 질때 기술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힘을 이렇게 탁 주면요. 같은 무게 아닌데 저울이 딱 평평하게 된다 그래요. 해보신 분은 없겠죠, 물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또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우리 생활 속에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어, 주, 음료수를, 비싼 음료수를 카페 가서 마시는데, 어, 보니까 위가 커요.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어, 가격에 비해서 양이 많네? 하고 마시는데 보니까 밑에가 뾰족하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없어, 밑에가. 금방 마셔버려. 여러분, 속은 것 같잖아요. 물론 거기서 꼭 빗된 건 아니지만, 이 악한 방법으로 눈속임으로 사람들의 재물을 이렇게 거짓으로 취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 사회가 뭡니까? 정의로운 사회가 뭡니까? 정직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 세상은 이런 이렇게 살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사는 방식대로 뒤에 가서 뇌물도 주고 또 이렇게 가서 아부도 하고 또 세상의 방식으로 또 불의한 방법에 내가 동조도 하고 그래야 내가 살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또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대로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 드리다가도 형제와 불의한 화풀어 한 것들이 생각나면 그 제물을 놓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화목한 음에 와서 그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 치밀하신지 여기서 발견했어요. 제물을 가져갔다가 다시 오라면 올 사람이 없거든요. 올 사람이 없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다 놓고. <laughs> 놓고 돌아가서 화목하고 와서 주님 화, 화해했습니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은 손해 보는 것 같고 조금은 미치는 것 같고 조금은 더디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 그 은혜의 힘으로 한번 정의로운 삶, 공정한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향한, 또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요. 제가 부자가 되면 선행을 베풀겠습니다.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착한 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할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그때 절대로 사랑 베풀지 못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부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르신다고. 뭐가 제일 아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 저를 부르신다고 생각. 제일 아쉬운 거. 저 목회적인 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이들 4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큰 유치원과 교육시설에서 공부하는 건 꿈을 꿔요 전 세계에 정말 교회 없이 힘들어하는 원주민교회 200개 세우는 꿈을 지금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부르시면 그것들은 다못 이루었어요 그게 아쉬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아쉬워할 부분은 뭐냐면 어제도 아니 오늘도 할수 있었던 사랑을 베푸는 일을 못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아 그때 그 집사님 너무 어려운데 제가 몇만 원이라도 좀 드렸을 걸. 아니 그 성도님 너무 힘들할 어때 내가 신방이라도 한번 더 갔을 걸. 아 그때 청년 그때 학비 없어서 한 학기 학교 그만뒀었다는데 어떻게 쓰든지 내가 학비 좀 마련해 주었을 걸. 그런 것들이 막 후회가 될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었던 일들을 하지 못한 일들이 제일 후회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할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행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당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받고 기도하다 찬양한 은혜받고 아, 막 행복해서 돌아가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이 은혜 받은 것을 밖으로 흘려 보내는 실제로 내손과내 물질과 내 달란트를 통해서 흘려 보내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다비다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답이 다는 옷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옷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뭐 부자들에게는 돈을 받았겠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과부 같은 가난한 여인이 와서 다 헤어진 옷을 보여주면 겉옷뿐이 아니라 속옷까지 세트로 만들어서 좋았습니다. 남루한 우리 성도님 있으면 옷을 지어다가 예배 때 몰래 뒷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 그런 감격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한 성도님은 이름 밝혀주지 마시고 이, 이, 이 장학금 아무개 집사님 아들에게 주세요. 누군지 절대로 밝히지 마세요. 꼭 그럴 때는 무덤까지 갈 때까지 지켜달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무덤까지 갈 때까지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고, 400만원, 500만원 그 장학금으로 줄 때도 많았고요. 병원비, 또 어떤 긴급한 어떤 구호 물품들을 저는 참으로 많이 줬어요. 저는 원청교회 목사인 것이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오늘 답이다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 선행을 베풀었던 거죠. 그런데 그답이다가 그렇게 정말 행안과 진실함으로 이 아름다운 선행을 베풀었지만 그도 결국 병들어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병들어서 죽었을 때그 장례식장에 베드로가 왔을 때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통곡하며 울면서 자기 옷을 보여주면서 사도님 보십시오. 답이다가 만들어 준 옷입니다. 제가 헐벗었을 때, 제가 옷이 없어 수치를 당할 때이 옷을 지어서 저에게 입혀준 겁니다. 옷을 막 들어보이면서 울면서 베드로 사도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목소리> 여러분 저는 장례식을 참 많이 갑니다. 장례식을 너무 너무 많이 가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있는 모한 호 인생이 돼 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인생의 철학을 배우시기 원한다면 장례식을 열심히 다니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선생님이 장례식장에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천 명, 백명 장례식의 풍경이 다 다릅니다. 하나같이 달라요. 정말 함께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아쉬운 눈물의 장례식장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느낍니다. 같이 아파합니다. 같이 우입니다. 너무 아까워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나 귀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차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얘기합니다 이분은 이런 분이었다고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았다고 이분 이렇게 일주기, 추... 이주기, 삼주기 할 때마다 추억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분이 했던 일들 이분이 손 닿았던 교회의 구석구석들 끊임없이 우리는 자랑하며 추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장례식장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 누워 있을 때 나에게 주문하러 오신 분들이 내가 저분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이런 은혜들을 받았다고 드러낼 것들이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올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베푸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은혜 받은 만큼 은혜를 흘려 보내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대로 할수 있는 대로 할수 있는 것만 하는 거지 할수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할수 있는 것만 한번 사랑을 베푸시면 이것이 바로 천천의 수장과 만만의 기름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만한 수억의 예물을 드릴 줄 알면서 자기 가족에게나 이웃에게나 성도들에게나 직원들에게 모질게 하는 사장 저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다 용납되고 용서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삶을 통하여 삶의 재물을 더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잊지 말라고 성령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항상 나의 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허물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꼭 붙어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아주 옛날에 들었던 설교 말씀 같죠?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 저도 지난주 말씀이 자꾸 헷갈리는데 하여튼 내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멍에 사명을 짊어진 삶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세리요 창기 같은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 수서 기도하고요 한 사람은 바리새의 서기고 한 대질상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지난주에도 금식했고요 선한 일도 했고요 내가 이렇게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재물도 드렸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하시느냐? 세리와 창기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신앙 몇대 신앙 연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횟수가 아니라, 내가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신앙의 연주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성령님의 은혜와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저는 중요한 증거 그러면 하나를 좀 제시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 증거를 하나 제시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모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증거는 그 안에 감사가 있더라고요. 늘 감사가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을 가도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부도 중에 있어도 병약한 중에 있어도 감사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한 것 같아도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조그만 시험거리가 생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소리칩니다 그의 고백이 정당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돌보시냐고 왜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을 주지 못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 지금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 성령님이 내주하심에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흔들리지 않는 감사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겸손의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보며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너희들이 매일같이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구나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을 애굽땅에서 이끌어 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가 과무것도는 광야 나갈 때 만나와 매출하게 먹이시고, 강을 열어주시고, 대접들을 물리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가 광야에서 죄를 졌을 때도 용서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얼마 만의 공로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추억과 감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드릴 때마다, 적어도 수많은 성도님들을 기도해 드릴 때마다, 그 사연을 드릴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 징그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조속으로 10명, 20명의 성도를 만나그 20명의 고민이 각각이요 그 아픔이 다 달라. 해결해질 수도 없고, 그 많은 아픔들, 눈물들이 있을 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들 눈빛에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있구나. 아, 이분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그 분명한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 비교적으로 가장 끔찍한 삶의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어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곧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곧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는 반드시 제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물 같이 울어주고 아무리 뭐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 뭐 조금 조금 돈 모아다가 주고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면 어떤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더 탄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배우 이미은의 간증이 실린 것을 봤는데요. 어, 이분도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세상,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연예인이 되다 보니까 세상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연예계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 술 담배도 막 하고 춤도 추고 막 어, 쾌락을 즐기면서 또 나름대로 막 이렇게 어, 뒤에서 할지 못할지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승진도 빠르고 잘되는 걸본 거예요 정직하게 착하게 성실하게 하니까 맨날 뒤쳐지고안 되는 것 같대 그래서 하나님 저좀 성공한 다음에 돌아올게요 죽기 전엔 제가 꼭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아, 그 회를 떠났대요 그리고 정말 방탕한 생활을 했답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데 어떤 일이 1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완전히 망한 하루 아침에 쓰나미처럼 고통들이 밀려옵니다. 받고자 했던 개런트들이 다못 받게 되고 매니저가 목매어 자살을 하고 전셋집 하나 있었던 거 집주인이 전세금 받아갖고 다른 사람 주지 않고 도망가버려서 하루 아침에 길바닥에 내다앉고 카드 빚이 하나 막지 못해갖고 카드 빚에 카드 빚이 밀려가지고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고 죽기 직전에는. 아니, 내가 열심히 세상 방식으로 살면 잘될줄 알았는데, 세상 방식으로 살았는데 안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번에 살려주시면, 도와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평생 섬기겠습니다. 그 눈물로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말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재계에 성공하고 지금은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단한 분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단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도와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사람과 동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편을 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해요. 은혜 충만해서 은혜 기쁨 속에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 은혜 받았어요. 집사님 은혜 받았어요. 저도 은혜 받은 얘기 제일 좋아요 오늘 설교 끝나고 은혜 하나도 안 받았어도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은혜 받은 거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은혜 베풀었다는 거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똑같이 똑같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계속 받았어요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거죠 은혜는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상한 심령, 통해하는 심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잘못 살았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이처럼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정직히 하나님과 이렇게 생활 동행할 수 있는,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재물, 산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